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방인아입니다. 저는 2020년 6월에 실시된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후반부의 해설을 맡았어요. 이제부터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올해부터 우리 내신 국어에서도 학평 변형 강좌, 이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평 변형 강좌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 중에서 문학 부분에 대한 해설과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내신 대비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선생님의 학평 변형 강좌를 찾아주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번 해설 강의에서는 문학 파트는 제외하고 어차피 변형 강좌에서 만날 수 있을 테니까 비문학 파트만 선생님이 골라서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번에서부터 30번 독서 파트, 과학과 관련된 지문이었어요.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인체는 끊임없이 무엇과 무엇? 세균과 바이러스, 기생충과 같은 외부 물질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외부 물질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A와 같은 B. 그럼 외부 물질은 곧 무엇과 같다? 세균, 외부 물질, 바이러스, 외부 물질, 기생충, 외부 물질. 이렇게 등호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어디에서 도움이 되느냐? 30번에 보면 보기에 최근이라고 얘기하면서 기생충이라는 단어, 요 기생충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럼 결국 기생충이라는 것은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과 같은 외부 물질. 그렇다면 얘를 다른 말로 외부 물질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면 선택지의 분석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들은 주로 이런 외부 물질들은 어떤 것의 원인이 되냐면 감염이나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체는 이런 감염과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저항하고 방어하죠. 이 외부 물질의 침입에 저항과 방어를 하는 이러한 움직임을 우리는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건강하다는 것은 이런 면역 반응이 활발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몸 내부에서 이런 외부 물질의 침입, 기생충이 침입하거나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했을 경우 저항을 하거나 방어를 하려는 움직임이 더 활발하다는 겁니다. 누가? 건강한 사람이 외부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라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 있죠. 그러나 반전이에요. 그 뒤에 내용, 앞에 내용 보면 면역 반응이 활발해서 외부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러나 이러이러하다. 그러면 이 문장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건강하다는 것은 외부 물질들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만약에 이렇다면 맞는 선제예요, 틀린 선제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나라고 나오면서 이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흔히 이런 외부 물질들이 몸속에 즉 세균이라던가 바이러스라던가 이런 기생충과 같은 이런 많은 것들이 아예 없는 완벽하게 인체가 정말 청정 지대라면 그것이 가장 건강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면역 반응이 과도해지면 과도하다라는 건 뭘까요? 지나치게 뭐가 된다? 활발해진다. 즉 우리 신체가 외부 물질에 대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라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 저항하는 것들에 대한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활발해지면 오히려 그렇죠. 그러나 오히려 인체에 해를 끼치기도 한다. 오케이. 앞서 얘기한 문장이 어떤 문장이에요? 면역 반응이 활발하다라는 것은 건강하다. 면역 반응이 활발하다라는 것은 외부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거다. 그렇지만, 그러나, 오히려 너무 활발해지면 해를 끼치기도 한다. 그렇다면 앞뒤 문장을 정리해주면, 인체에 어떻게 완벽하게 제거를 한그 상태가 과연 건강한 신체다,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볼수 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최근 급증하는 알레르기나 천식, 자가 면역 질환은
불필요한 면역 반응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렇다면 인체에 해를 끼치는 그 질병의 사례가 알레르기, 천식, 자가 면역 질환 이게 되겠죠. 이것은 무엇이다? 불필요한 면역 반응이 된다. 즉 지나치게 면역 반응이 과도해져서 생겨난 질병들. 이렇게 차근히 이해하고 내려가셔야 돼요. 면역계가 일반적으로는 해가 되지 않은 물질들인 꽃가루 그리고 먼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직까지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인식해서 자 그러면 자신의 조직까지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인식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뭐 하는 거죠? 공격하는 거죠. 어떻게 되면 면역 반응이 과도해지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공격하게 된다. 그러한 공격으로 어떻게 불필요한 면역 반응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이 알레르기 천식 자가 면역 질환이고 이런 병들은 인체에 해를 끼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면역계 과민 반응으로 인한 질병들은 자 이거 구체적인 질병들 어디 소개됐죠?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의료 환경이 발달한 선진국에서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 나중에 이게 혹시라도 내신 시험에서 등장한다면 자 증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대말이 뭐가 되죠? 감소 이런 식으로 선지를 만들 때 오히려 선진국과 후진국 오히려 후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훨씬 더 이런 반응이 더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럼 선진국을 후진국으로 증가를 감소로 이렇게 반대되는 용어들을 사용해서 자 이런 것들을 교체시켜서 선택지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면역계 과민 반응이라는 건 결국 좀 부정적인 반응인 거잖아요. 그러면 후진국에서 더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잘 사는 나라일수록 더 많이 나타나더라. 이유는 무엇일까?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인체가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환경에서 찾았다. 환경. 어떤 환경에서 인간이 진화해 왔느냐. 무균지대나 청정지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인체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오히려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과 함께 진화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 질문 바꿔볼게요.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 자, 이것을 네 글자로 바꾸면 뭐죠? 그렇죠. 외부 물질. 자, 무균지대나 청정지대, 균이 없는 지대. 그 다음에 굉장히 매우 깨끗한 곳, 청결한 곳. 그런 곳이 아니라 인체는 외부 물질 등과 함께 진화해 왔대요. 오히려 이들 침입자는 그렇구나. 외부 물질. 이 녀석들, 이 꼴 무엇이다? 침입자. 이런 외부 물질들은 인체의 면역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면역 반응을 억제하도록 진화해 왔고 왜요? 만약에 자, 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신체죠. 그럼 여기에 외부 물질들이 이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럼 이런 녀석들은 사람에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사람 몸에 침입을 한 침입자들이에요. 그럼 이런 외부 물질에 대해서 자, 자연스럽게 인체의 면역 반응은 작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얘를 쫓아내고 제거하기 위해서. 그럼 반대로 침입자로서의 외부 물질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제거하려는 반응이 면역 반응이잖아요. 이런 면역 반응을 본인들 스스로가 억제시켜서 본인들이 인체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체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외부 물질의 침입에 대비하여 그렇다면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이 외부 물질들이 무엇이다?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자,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도록 진화했다. 방금 전의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인간은 사람의 신체, 인체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도록. 그렇죠? 왜냐하면 침입자들이 들어오면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걔네들을 제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외부 물질인 침입자 입장에서는 자꾸 제거하려고 하니까 이런 제거하려고 하는 것을 뭐한다? 억제한다. 이 관계 이해됐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포인트 침입자는 억제하고 인체는 일으킨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무엇을? 면역 반응을. 자, 요 포인트 꼭 잡고 가시면 되겠어요.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것과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 억제하는 것이 바로 외부 물질들. 일으키는 것들은 바로 인체. 그런데 현대의학의 발달과 환경 개선으로 자 그러면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환경이 더욱더 좋은 환경인 것은 후진국일까요? 선진국일까요? 그렇죠. 선진국이 되죠. 앞서서 선진국이 훨씬 더 이러한 추세가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 지나치게 면역 반응이 활발해져서 오히려 인체에 해를 끼친다는 이러한 사건들이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당연히 선진국은 현대의학도 많이 발달했고 환경도 많이 좋겠죠. 어디보다? 후진국보다. 자, 이러한 내용 뒷받침해 주는 거고요. 자,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바이러스들도 사라지게 되죠. 줄어들게 되니까 면역 반응이 지나치다. 자, 지나치다라는 건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뭐하게 되었다? 활발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를 위생가설이라고 합니다. 즉, 너무 깨끗해지니까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더라. 주변 환경이. 주변 환경이 너무 깨끗해지니까 문제가 발생한다. 어떤 문제? 어떻게 인체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면역 체계를 공격해버리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더라. 그 원인을 살펴보니 결국 의학이 발달하고 환경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위생가설에 따르면 바이러스에 접할 기회가 줄어드는 깨끗한 환경이 오히려 뭐의 원인이 된다? 질병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 그렇다면 깨끗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 선진국이겠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위생가설은 어떤 것? 되려 너무 깨끗한 환경이 우리 인체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잖아요. 인체가 외부 물질과의 공존이라는 건 뭐죠? 함께. 자, 그러면 사람의 이런 인체와 인체 속에서 침입하는 외부 물질의 종류 뭐 있었죠?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 이것이 서로 뭐 한다? 이런 공존하는, 이 공존 속에서 면역 반응에 대한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바로 균형을 찾는다라는 시사점을 주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하나는 지나치게 억제하는 것, 하나는 면역 반응을 생성하는 것. 자, 지나치게 생성하게 되면 이거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게 되죠. 또 그리고 지나치게 또 억제를 시키면 면역 반응을 억제시키면 또 인간은 또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라는 건데 모든 외부 물질이 배척되기만 이때 이 배척된다라는 건 뭐죠? 무조건 외부 물질은 몸 밖으로 쫓아내야 돼. 그렇죠? 왜? 외부 물질은 해로운 거니까.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면역 반응에 제동을 걸어줄 존재가 사라진다. 왜요? 이 외부 물질 자체가 면역 반응을 뭐 하는 거죠? 억제하는 기능을 해주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자꾸 배척하고 인체에서 쫓아내려고 하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만 존재할 뿐 억제하는 것은 조금씩 더 줄어들 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울게 되고 균형을 잃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 그럼 균형 있게 지켜져서 어떻게 외부 물질과 공존할 수 있을까? 결국 이 글을 쓴 사람은 외부 물질과 그리고 인체 그런 것들이 공존을 해야지만 인체가 그래야지만 더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외부 물질을 무조건 없애는 것이 인체에게 있어서 건강에 가져다 두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베이스가 되겠죠. 자, 장에 존재하는 자, 우리 신체 장기 중에 하나인 장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통해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우리의 장 있죠. 이 장 안에는 몸 전체의 세포수보다 10배나 더 많은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이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는 면역계가 이들의 존재를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면역계를 구성하는 면역세포들은
인체에 유입된 외부 물질을 인지하고, 그쵸? 인체는 외부에서 들어온 이러한 외부 물질들, 뭐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과 같은 것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왔다. 자, 이걸 인식하고 제거하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면역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중추적 역할을 하는 면역 세포는 어떤 세포다? 수지상 세포랑 T세포예요. 수지상 세포는 말 그대로 이런 모양의 세포이다. 자, 이건 그냥 수지상 세포의 어떤 설명이 되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수지상 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미성숙 T세포를 조력 T세포와 세포 독성 T세포로 분화시키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여기에서 제거하는 면역 반응을 일으킬 때 중추적 역할을 하는 면역 세포들이 이 녀석과 이 녀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수지상 세포는 미성숙 T세포를 이것과 이것으로 분화시킨다. 그러면 이것과 요 녀석들은 외부 물질을 인지하고 제거하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어떤 것 역할을 담당하는 세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포가 있으면 미성숙 T세포 분화시킨다라는 건 뭐예요?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력 T세포와 세포 독성 T세포로 분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두 종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때의 두 종류라는 건 이게 하나, 이게 두 개구나. 그렇다면 이거 분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지상 세포는 두 종류로 뭐가 된다? 분화된다. 내용 괜찮죠?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거고 몸 안에 침입한 이물질을 뭐 하는 거다? 없앤다. 그럼 몸 안에 침입한 이물질, 다른 말로 이건 뭐죠? 침입자. 다른 말로는 외부 물질. 즉 분화된 이 두 종류의 조력 T세포와 그리고 세포 독성 T세포는 이물질을 없앤다. 즉 어떻게? 외부 물질을 제거한다. 제거하려고 하는 이러한 세포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장내 미생물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미생물은 본인들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왜냐하면 요 녀석들이 뭐를 해요? 공격을 하잖아요. 왜? 외부 물질을 자꾸 제거하려고. 이거를 제거하려고 얘네들이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대요? 이 장내 미생물들이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수지상 세포에 영향을 미쳐 이 성격을 바꿔놓습니다. 성격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수지상 세포가 성격이 변해버립니다. 어떻게? 일부러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게 만들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시킨다면 이것은 조절 수지상 세포가 되는 것이죠. 얘네들이 자꾸 외부 물질을 제거하려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이니 이때 다시 어떤 것들이 장내 미생물들이 본인들이 살아남으려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억제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변화시킨 게 조절 수지 상세포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 조절 수지 상세포는 림프절에서 미성숙 T세포를 어떻게 조절 T세포로 뭐한대요? 성숙시킨대요. 조절 수지상 세포에서 나온 것이 바로 조절 T세포죠. 그럼 여기 보시면 수지상 세포에서 조력 T와 세포 독성 T세포가 나왔어요. 조력 T와 세포 독성 T세포는 외부 물질을 제거하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녀석들이죠. 그런데 장내 미생물들이 변화시킨 조절 수지상 세포에는 무엇이 지금 등장한다? 조절 T세포로 성숙을 시키는데 여기 중요합니다. 뭐뭐와는 달리 이런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거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어떤 차이점? A는 뭐와 B와 달리 면역 반응을 억제한다. 이 문장 구조 한번 분석해 볼게요. A는 B와 달리 면역 반응을
억제. 문장 구조 분석해 봅니다. A는 그러면 면역 반응을 억제한다. B와 달리라는 것은 무엇과 다르다라는 건 차이점이죠. 그러면 A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고 B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A와 B는 다르다라는 결론을 얻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조절 T세포는 그렇죠. 어떤 역할을 한다? 면역 반응을 어떻게? 억제합니다. 하나는 자꾸 면역 반응을 일으키려고 하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억제시키는 세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체 내부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려고 하고 그리고 억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끝없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장내 미생물은 자 이것도 결국은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외부 물질이죠. 외부 물질이면서도 우리 인체 속에서 같이 공존하는 거죠. 외부 물질이어서 쫓아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장내 미생물은 조절 T세포를 통해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세포를 통해 자신의 생존을 꾀하죠.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체의 면역계는 면역 반응의 강약을 조절하게 됩니다. 즉, 이런 강약을 조절함에 따라서 뭐가 맞춰지게 된다? 외부 물질과 면역 반응 사이에서의 밸런스가 맞춰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 T세포가 면역계 과민 반응으로 인한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는 역할을 담당한 거죠. 왜냐? 면역계 과민 반응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뭐가 일어나는 거죠?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이 반응이 좀 일어나지 않게끔 어떤 역할을 해주는, 억제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 억제해주는 역할을 바로 뭐가 한다? 조절 T세포가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절 T세포는 어디서 나왔느냐? 장내 미생물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투지상세포를 변화시킨 것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억제하려는 것은 결국 외부 물질에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외부 물질을 나쁘게 볼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 외부 물질이 아예 없다고 해서 절대 건강한 신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일어나는 것을 억제해줌으로써 면역 반응에 무엇을 맞춰주죠? 밸런스를 맞춰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외부 물질이 해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 알레르기 환자의 몸에 자, 이렇게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조절 T세포가 작용을 하게 되면 과민 면역 반응으로 인해 발생한 염증이 억제가 되죠. 그렇죠? 왜요?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활발해서 우리가 얻는 병이잖아요. 지나치게 활발한 면역 반응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 조절 T세포가 한다. 그러면 증상이 조금 누그러들겠죠. 증상이 완화된다는 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조절 T세포를 만들게 하는데 그렇죠. 어디서 왔다고요? 장내 미생물. 근데 이 장내 미생물은 다른 말로 외부 물질. 그래서 외부 물질인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인체에 있어서 외부 물질은 무조건 해로운 것이라고 절대 볼 수가 없다라는 게 이 글의 주된 관점이라는 겁니다. 면역계와 공존하는 외부 물질에 대한 인식의 전환, 바로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몸에 자꾸 침입하는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이런 것들은 어쨌든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건강에 해를 끼치는 거니까 안 들어오는 게 좋아라는 인식의 전환, 변화를 일으켰다. 어떻게? 아니야. 그런 외부 물질이 오히려 우리 인체의 이런 면역 체계에 있어서 공존과 균형을 맞춰주는 하나의 밸런스로서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외부 물질이 아예 없다라는 것 그리고 외부 물질은 무조건 인체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 좀 잘못됐어. 이런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 분석해봤거든요. 26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였어요.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분석하여 가설의 수정이 필요하다. 가설 같은 거 안 나왔죠. 면역계 과민 반응의 원인을 설명해서 면역 반응에 대한 통념, 통념이라는 건 뭐죠? 일반적으로 생각해왔었던, 흔히 생각했었던 그런 인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속에서 인식의 전환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출제자는 교체를 했죠? 통념의 변화라는 것으로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단어를 뭐 했다? 교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면역 반응에 대한 상반된 관점이 지닌 한계 아니고 반론을 반박하고 아니고요. 그다음에 위치에 따라 분류했다라는 내용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고요.